또 레오 또 가만히 있는 코코는 맨날 시비 걸어. 몸은 코코만 해져가지고. 아 코코 가지 말래 레오야. 귀여워. 둘이 다 노는 것만 봐도 귀여워. 귀여워. 애기들아 엄마가 장난감 샀어. 짜잔. 이게 일단 뭔지부터 알려줄까? 얼마 전에 언니가 이 링크를 보내주더라고.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요즘 핫한 인싸템이라는 미니 당구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귀엽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미니 당구대를 어떤 사람이 만들어 팔았는데 리뷰가 이렇게 당구대 보면은 당구대 리뷰가 고양이밖에 없어. 이것 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당구대를 이렇게 이불로 만든 건 아닌데 고양이들이 너무 잘 가지고 놀아서 고양이 장난감이 된 경우야.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사왔습니다. 벌써부터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포코야 마음에 들어? 응? 당구채는 필요 없잖아. 그건 나를 위해서 일단 하나 남겨두고. 너무 귀엽다. 뭐야? 이건 뭐지? 이건 청소하는 거야? 아 뭐야? 오, 야, 이 초크도 있어 초크.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아, 아 지금 책상이라서 그래 책상이라서. 아 잘못됐네. 코코 안녕. 오 코코 움직이지 마.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아 코코 코 무거워. 너 무거워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잖아 공이. 넌 이쪽에서 그쪽 무게를 맡으렴. 내가 가지고 놀아야겠다. 내 장난감이었네. 와. 같이 놀자. 코코야. 오. 가지고 노는데? 근데 레오는 진짜 장난감 좋아해, 그치? 원래 그런 재미로 가지고 노는 거야. 공을 넣고 빼는 거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재밌어 한대. 빠밤빵. 빠밤빵. 코코도 조금 관심을 가진다. 코코가 원래 처음 보는 물건에 경계가 좀 심한 편이야, 코코는. 뭐 하나 사줘도 계속 지켜봐. 가지고 노는 영상은 추가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방송을 아는 고양이 추가로 더 찍기 싫으니까 와서 저 건드는 것 봐. 아저씨 듣고 있었어. 와 갖고 놀아. 있다면은 약간 그 밤에 소음에 조금 조심하세요. 공 하나 뺐어? 공 하나 뺐어. 안돼, 그 잃어버리면.